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5분 특강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곱 번째 시간으로 우리 부담부증의 신고 납부인데요. 저희 취득세는 전에 전 강의에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증여세와 양도세의 신고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여세의 신고 납부 여기 살펴볼게요. 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 증여세 같은 경우는 정부 부과제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했다고 그냥 세무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세무서장은 저희가 신고한 내용을 검토해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 부과제도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한다고 해서 세무서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 검토해서 세무서장이 확정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인데요. 자, 양도소득세는 크게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정 신고부터 살펴보면,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세 과세 표준 을 다음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 저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자, 원칙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부담부증여다라고 하면은 채무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래서 증여세 신고 기한과 양도세 신고 기한을 일치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정 신고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의 확정 신고 납부인데요. 자, 양도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5월 달한달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예정 신고를 하셨다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고 살펴보죠. 자, 첫 번째예요. 자,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슨 뜻이냐? 자, 상반기에 하나 양도했고요. 그래서 예정 신고했고요. 하반기에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상반기에 했던 거를 합쳐서 신고해줘야 되는데, 그냥 각각 예정 신고만 했다라면 5월 달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해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각 양도신고를 하셨다면,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합산신고라는 절차를 반드시 신고해야 되겠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잘 하셨고요. 이제 납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까지가 납부 기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나누어서 낼 수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에 분납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은 원래 신고 납부기한에 납부해 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하실 수 있는 거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50%의 세금은 신고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나머지 50%는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담부증여의 모든 것 5분 특강 임장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